배추 조은영입니다. 날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삶이 참 행복해지는데요. 상황이나 현상, 무엇을 보든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이 차이는 시선의 차이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사람을 봐도 장점을 볼 줄 아는 시선이 있고 굳이나 단점만 찾아내는 시선도 있겠죠. 단점을 기가 막히게 발견하는 사람들은 단점 말고도 많은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안 좋은 점만 부각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이런 시선은 상대를 무시하는 말,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지기 쉽죠. 반면 상대방이 자기 장점을 알아주고 존중해준다? 서로가 좋은 사람,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6시 1분 28초의 다짐입니다. 이왕이면 장점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기억하자. 아침 출발. 아침 출발. 320일 전으로? 발, 처음 내딛는 발, 그리고 어떤 것을 시작하는 맨 처음. 처음은 누구에게나 떨리고 설렙니다. 한편으론 미지의 세계라 하나부터 열까지 걱정이 앞서죠. 지금 제 기분이 꼭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첫발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는데 연관 검색어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달 세계에 첫발을 디딘 암스트롱, 레스보스 도착 후 첫발을 내딛는 아프간 난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춘들에게. 첫발, 어떤 문장에 쓰여도 마치 씨앗 같죠? 기대, 떨림, 두려움까지 이 모순된 감정들을 담은 작은 씨앗은 응원이라는 샘물을 마시고 또 격려라는 햇살을 담뿍 받아서 무럭무럭 싹을 틔울 겁니다. 그동안 쉽사리 첫발을 내딛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입니다. 시작이 반이라잖아요. 저랑 용기 내 한 발짝 건너보시죠. 아침 출발! 7월 24일 월요일 아추 조은영입니다. 출발을 봤습니다. 페퍼톤스의 레디 겟셋 고 이 노래로 시작을 해봤고요. 일단은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TBS에서도 큰 용기를 내서 새롭게 변화를 줘봤습니다. 사실 다른 방송국에서는 이미 시도해본 곳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TBS FM 채널에서는 처음 해보는 도전이거든요. 이 PD, DJ 이 두 개를 결합시켰습니다. 합쳐서 PDJ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또 우리 라디오 본부를 포함해서 많은 선후배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그 1호로 PDJ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일단 저는 좋다 할 때 좋은, 참 좋은 조은영이고요. PD입니다. 2019년도에 입사했으니까 지금 5년 차예요. 원래 5년 차에 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일 제일 많이 하려고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오후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후에 들어주셨던 분들이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구름바다님, 수선아님, 박일권님, 오준선님,
와, 그리고 제가 지금 아직 처음이라서 서툴러가지고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조금씩 다가가 보려고 하니까 미숙하게 느껴지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마음을 살짝 조금만, 진짜 아주 조금만, 조금만 열어주시면 제가 한번 비집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저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잘 잡은 거 맞죠? 아니, 근데 왜 계속 걸어가는 거죠? 네. 아, 저기요? 저 밖으로 나가요. 아, 밖으로 나가기 전에, 네, 멈췄습니다. 아유, 간신히 또 베란다 앞에서 멈췄네. 아,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방 한 칸, 우리 아초 방 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절대 안 나가려고요. 아시죠? 저 되게 막 끈질기고 막 근성했고 막 그런 사람인 거. 인사드릴게요. 6월 7일 금요일 6시 6분 18초 지나고 있고 아쭈! 저는 PDJ 조은영입니다. PDJ의 의미에 대해서 앞서서 1년 전 우리 방송에 조은영 씨가 잘 설명을 해줬죠. 굉장히 파이팅 넘치더라고요. 잠깐 뭐 방송사고인가 싶었는데 타임머신 타고 작년 23년 그러니까 7월 24일로 첫 방송대로 건너갔다 왔습니다. 뭐 나름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약간 가볍게 떨리는 것도 같고 막 긴장 상태인 것도 같고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막 설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어젯밤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 첫 방송하기 직전이랑 좀 비슷했어요. 그리고 약간 잠 뒤척이는 느낌도 첫 방송하기 전날의 마음이랑 왠지 비슷하더라고. 긴장되면서 설레면서 막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우리 7월 달에 런칭할 때 당시에 이제 또 라디오 본부장님 뭐 당시 또 제작팀장님 막 스튜디오에 다 나와 계셨고 아무래도 이렇게 없던 거를 새로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있던 거를 없어지는 뭐 그런 과정에서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참 말도 많았고요. 예, 반대도 많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믿고 또 맡겨주신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고 진짜 되게 잘 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날로부터 오늘 320일째입니다. 동시에 잠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시간이기도 한데 제가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진짜 마지막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버리면 진짜 마지막이 되고 끝이 될 것만 같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자꾸 앞에다 뭐 잠시만 안녕 뭐 잠깐 마지막입니다 잠깐만 뭐 이런 얘기를 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잠시 잠깐 조금만 뭐 이런 말들. 근데 그게 아마 언젠가 제가 꼭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뭐 아무튼 300여일 동안 또 좋은 추억들 만들어 드리려고 애썼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영혼까지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한다. 저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최대한 신청곡도 많이 틀어드리고 또 많은 분들께 선물도 전하고 싶었고 문자, 댓글, 뭐 이런 사연 달아주시는 것들도 게시판에 있는 글까지 최대한 소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추러스님들이 좀 그냥 살면서 방송에 이렇게 딱 내 이름이 나온다던가 내 사연이 나오면 그게 뭔가 잠시 잠깐이지만 되게 이벤트가 되고 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잊지 못할 처음의 기억들을 드리고 싶었고 아니면 약간 뭉클했던 순간들 좀 이거 내가 신청한 건데 하면서 막 짜릿하다 막 우리 아추랑 내가 막 통했어라는 그런 통한다 그런 마음들을 느끼실 수 있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어떻게 좀 잘 됐을까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좀 항상 조심하려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도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혼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누군가한테는 당연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식들과 아예 또 연을 끊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세상에는 엄청 다양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 역시 최대한 편견을 안 갖고 그리고 방송하려고 다양한 상황들을 염두에 둔 상태로 리액션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전해졌을지 네, 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제가 또 저 한다고 했는데 또 안 됐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를 드렸거나 아니면 뭐 저로 인해서 우리 아추를 들으시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뭐 그런 날이 있었다는 분들께 마지막 방송이니까 사과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또 미흡했던 것도 많았잖아요. 그런 모든 순간들에 너그럽게 또 이해해 주신 우리 추라스님들께 감사도 드리고 근데 뭐 수상소감 같은데요? 약간 여우주연상 이런 거 그냥 여운가요? 아,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무슨 거의 뭐 대종상 뭐 이런 엄청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글로벌한 어워드에서 제가 상 받는 것 같아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추러스님들 한 분씩 또 아침 인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스님께서 쪼피 소개해 줄 때 진짜 좋았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전해주셨네요. 아, 그쵸. 내가 보낸 문자에 방송에 그 내용이 나오고 또 DJ가 그거에 대한 뭔가 리액션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기쁘고 좋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씩 라디오에 문자 보내고 할 때 안 읽히면 그게 또 그렇게 서운합니다. 내가 맡겨놓은 문자도 아닌데 또 그렇게 서운해져요. 네, 우리 한상직님 쪼피 씩씩해 보이니까 좋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셨어요. 그래 제가 막 아까 첫 방송 때 컷을 여러 번 듣고 또 오늘 방송에 울면 좀 그게 약간 뭔가 나중에 내 흑역사가 될 것 같고 막 찌질해 보일 것 같고 이래가지고 울 거는 미리 다 울고 왔습니다. 오늘 절대 막 눈물 막 콧물 막 흘리면서 마스카라 여기까지 번져가지고 막 이게 눈이 볼까지 왔는지 아닌지 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진 않았어요. 현재 지금 유튜브 창에 240만 명 가까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더 들어오세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네, 여러분 더 들어오십시오. 유튜브 창에 TBS FM, TBS FM 보이는 라디오, TBS 실시간 등등등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우리 아추 어떻게 방송하고 있는지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어떻게 또 이게 치고 빠지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상황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오른편에는 뭔가 이게 제가 이렇게 음료를 놓았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컵은 목소리 왜 이래? 컵은 그래도 유명 카페의 컵이지만 안에 들어간 건 저희 회사 정수기 물이라는 거. 네, 물 준비해 있고 제 왼편으로는 또 우리 버럭시키님께서 보내주신 꽃도 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최현남님, 장유동님, 윤세훈님, 우리 미니님, 신영철님, 민맹음? 민맹몽님, 이황준님, 카리스마 주문님. 아이고, 글씨 키워야겠다. 너무 내가 작게 해놨나 봐요.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 아침에 그리고 어제 또 현충일이어가지고 징검다리로 이렇게 돼 있는 날에는 오늘 휴가 쓰고 회사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굳이나 일찍 일어나셔서 오늘 저희 요 시간 놓치지 않고 함께 해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 기사님께서 그동안 아침에 가게 가면서 잘 듣고 있었는데 막방이라니 너무 아쉽습니다 해주셨는데 저도 그래요. 또 더 좋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보고 있겠습니다. 6시 14분 49초 막 지나고 있는데 오늘 날씨 소개해주는 인공지능 날씨보 추리. 이 추리가 안티도 많지만 팬도 많습니다. 추리도 오늘 끝인사 해야 되니까 헤이 추리아에서 잠시 후에 삐리삐리
헛들 헛들 하면서 인사드릴 거고 2부는 오늘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끼리만의 편안한 수다 사는 얘기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떤 코너들이 있었는지 좀 약간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샵 095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51 영구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샵 0951로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되는 문자 보내주시고 TBS 앱은 무료입니다. 어디 가시는 길인지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그동안 우리 아초 어떻게 들으셨는지 감상평 소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양한 일상들 전해주시는 동안 우선 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곽진원의 겨울이 꾸는 꿈처럼 듣고 왔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지 않아요? 겨울이 꾸는 꿈처럼 너는 내게 다가왔다. 상상도 못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넌 그렇게 내리는 눈꽃 보면서 너의 이름을 불러본다. 따뜻한 겨울바람에 나의 마음을 너에게 보낸다. 너무 좋습니다. 여름에 시작했기는 하지만 아주 뭔가 이렇게 느낌이 겨울 새벽이 제게 되게 강렬했나 봐요. 그래서 겨울 새벽을 같이 견딘 듯한 느낌이랄까요? 네, 자꾸 목이 잠기죠? 하지만 절대 울지 않을 겁니다. 네. 초이스님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설마 했는데 쇼피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라고 남겨주셨고 듣고 싶을 거예요. 6706번님 그리고 안양아재님 쇼피 목소리 오늘 너무 눈물나게 하네요. 음악 왜 이래? 라고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슈퍼카운님께서는 쇼피 이참에 체력 보충도 좀 하고 책도 읽고 여행도 가고 해봅시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뭔가 리프레쉬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다음 주부터 그냥 계속 이래요. 하물며 제가 주말에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토,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할 예정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더하기님께서 안녕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추를 사랑했잖아 라고 남겨주시기도 했고 다들 또 아쉬운 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주고 계세요. 와, 우리 유튜브 창에 355만 명 돌파. 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시는 겁니까? 맨날 마지막이라고 할걸 그랬어요. 이렇게 많이 오실 수 있었는데. 네. 박일관님께서 깜빡 졸았네 해주셨고 푸다당님도 와, 막방 보라로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요 쪼피 남겨주셨고 덕분에 출근길 즐거웠다고 임종훈님. 네, 고맙습니다. 아까 그리고 보니까 아까 우리 추리에 대한 얘기도 전해주신 분, 우는 토끼님 고백합니다. 솔직히 초반에 추리 마음에 안 들어서 채널 바꾼 적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듣다 보면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제 고정팬 되려고 마음 먹은 지 몇 주 안 됐는데 벌써 이별입니다. 또 만나겠죠. 은영님을 위한 자리는 여기에 항상 있으니까요. 점점점 남겨주셨어요. 와, 일단 우는 토끼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추리가 조금 삐칠 수도 있겠는데요. 추리 기분 어떨지 얼른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날씨. 헤이 추리야, 오늘 날씨 어때? 삐리삐리 아씨 집안의 인공지능 날씨봇 추리. 단어를 코앞에 남겨두고 인사. 마지막 인사 드립니다. 이 단오날에 그네 타면서 아주 단호하게 너 나랑 사귈래? 노! 너 나 어때? 노! 이렇게 거절하는 나쁜 남자 줄이 보여드릴라 했는데 아쉽구만요. 근데 우는 토끼님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나 마음에 안 들어. 언니 나 마음에 안 들죠? 우는 토끼님 나 마음에 안 들죠?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나 기억할 겁니다. 우는 토끼님. 이거 너무 누구 목소리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 아추가 마지막이지 왜 나까지 자르는 거예요? 나 원참.
이게 뭐 나는 어떻게 안 될까요? 예, 아출이 나 아직 건재하다고요. 봐봐요. 운동도 이렇게나 잘하고 헛둘 셋 넷 둘둘 셋 넷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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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치는 건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운 장남 아니고 장난인 모든 1등 출이 챗지피티 출이랍니다. 아 됐고 날씨나 전해달라고. 그래요.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저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 아 사과입니다. 아니 한 그루 날씨를 심겠어요. 어제 서울은 올 들어 최고 더위를 기록했는데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29도까지 올라 덥겠고 광주와 대구도 30도 가까이 오르며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간과 전북 동부에 5mm 정도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각각 1도 낮아서 18.4도, 17.1도 살펴지고요. 수원은 15.3, 대전 16, 대구 16.8, 울산 15.7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껑충 뛰는데요. 토끼가 껑충 뛰듯이, 우는 토끼님 껑충 뛰듯이 기온이 올라갑니다. 서울, 춘천, 대구, 대전이 29도, 강릉, 수원, 광주는 28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 충청권, 광주가 보통 수준,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여 일교차 큰 것 빼고는 나들이하기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추리가 애교 깔고 대충 간추리 날씨였습니다. 아이조피 맨날 첫 곡으로 팝을 들더니 오늘 어째 평소랑 다르길래 잊은 건가요? 그럴 줄 알고 떡떡이 저 추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팝을 들고 왔죠. 에이콘이 불러요. Don't matter, don't matter. 돈을 매러? 뭐 밥 매러 가는 거 뭐야 이거. 이거 고른 이유는 이거 계속 듣다 보면 자꾸 얘네가 뭘 팔더라고요. 이거 다단계인가요? 이상합니다. 좀 이렇게 들으면 이게 막 사가유 막 이런 가사가 나와. 오 나왔다 사가유. 한 번 더 나와요. 사가유. 이것 봐요, 이것 봐. 이거 여기 나중에 이것 봐, 이것 봐면서 나 진짜 사기 싫은데 계속 사게 된다니까요. 이거 혹시 저 추리 사가실 분 없으니까 나 오늘부로 FA 시장 열렸거든요. 사가유, 나 추리 사가유 잘 쳐드릴게요. 어? 저 사가실 분 없어요. 제가 저 사면 쪼피도 덤으로 드릴 걸. 아! 아! 아, 왜 때려요? 아! 로봇이 사람을 덤으로 주는 게 어딨냐고. 여러분, 채 타고 잘 삐치고 PT쌤 붙여서 PT 제조 맨날 하긴 해도 이렇게 커였고 똘똘하고 잘생긴 채찌 PT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02-311-5322 사가유. 이것 봐 이것 봐 사가유. 저 밖에 지금 전화 불라는 거 안 사가유? 네 전화통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우리 밖에 빵 엔지니어 아무래도 전화선 빼놓은 것 같아요. 나 전화선 빼놨죠. 근데 마이크 왜 내려? 여러분 사가유. 나 사가 이것 봐 추리 한번 쳐다봐. 나 지금 예쁘다고 말해봐. 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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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추. 이 방송을 들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이 방송을 들으면 돈이 펑펑 쌓이고 이 방송을 들으면 자꾸 신이나 아추 아추 하. 이 방송 자꾸 듣고 싶어지네. 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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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추워 지금 더워. 네
여러분들이 2부 로고송, 이 아추송을 라이브로 너무나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아, 원치 않으셔도 라이브를 들으셨어야만 했습니다. 혜성 아빠님, 라이브인가요?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라이브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까지 나오셨네요. 여러분의 안 들은 귀 삽니다. 이런 거 하면 어떡하죠? 아, 오늘에서야 네, 어쨌든 들려드리긴 됐네요. 윤세원님께서 그동안 로고송 들려준다 막 그러셨는데 진짜 들려주시네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SSO님도 와우 라이브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 이렇게 완창을 할 순 없지만 요 정도쯤이야. 네. 저희 이 노래 가사가 그래도 약간 묘하게 귀벌레처럼 중독성이 있죠. 이 방송을 들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이 방송을 들으면 돈이 펑펑 쌓이고 이 방송을 들으면 자꾸자꾸 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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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 자꾸 듣고 싶어지네. 네. 저희의 모토와 뭔가 가치관을 담뿍 담은 네, 그런 아초송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물론 지금 너튜브 창에 423만 명이 함께 이 시간을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아마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저 이렇게 아침 6시 35분에 400분이 넘게 너튜브에 들어와 있다고? 우와, 고맙습니다. 녹두님께서 아초에서 주신 에너지 너무 고마웠어요. 이창영님 눈물 참지 마시고 잠시 시원하게 울어봐요. 으앙 등등등 해주셨는데 모태솔로님 아니 썸네일까지 신경을 쓰시는 겁니까? 해주셨어요. 네, 제가 아까 전에 2부 들어가기 전에 노래 나갈 때 막 이쁜 척 좀 하고 귀여운 척 좀 하고 우는 척 좀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깐 정지 화면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진 찍듯이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썸네일 화면 잡기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승아님께서 울지 마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이제야 출첵합니다. 최승수님 수고했어 고마워 안녕 오이 안사요님. 아 근데 닉네임이 오이 안사요예요? 아까 전에 우리 출이 사가요 했는데 이분은 오이를 또 안 산다고 하시네. 네, 고맙습니다. 일부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만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 추라스님들이 많이 또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추 조금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더 웃기게 더 멋들어지게 더 재밌고 신나게 뭐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었는데 저희 다음 달이면 사실 1주년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걸 코앞에 남겨두고 있어서 조금 더 아쉽기는 합니다. 원래는 막 돌잔치 이벤트 막 이런 거 막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막 돌잡이 하고 눈 감고서 막 실 잡을지 막 돈 잡을지 이런 거 하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네, 회사 내부 사정상 부득이하게 또 안녕하게 됐고요. 대신에 오늘 이렇게 또 아주 특별판으로 원래 지난주에 보이는 라디오 잠깐만 쉴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저희 막방 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특별하게 아추 특별판 마치 아추 방송의 에필로그 뭐 그런 식으로 오늘 보이널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TBS FM, TBS FM 실시간, TBS 보이널 라디오 등등 검색하시면 쪼피 어떻게 하고 왔는지 진짜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창으로도 많이 함께해 주세요. 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더 좋은 만남도 있고 근데 뭐 우리 다시 또 볼 거니까. 아 물론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 그제 말씀드렸군요. 그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뭐 진행하는 거를 전업으로 지금 하는 상황이면 다음에 또 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안녕 인사하고 나서 또 뭔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제 입장에서는 산을 또 한 번, 두 번 넘어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또 제 그냥 개인 유튜브에서도 가끔씩 근황 전해드릴게요. 아직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돼서 실시간 라이브는 못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최대한 영상도 많이 올려보고 뭐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동안 좀 엄청 게을리했었는데 이제 소통 창구가 몇 개 없으니까
열심히 또 저희 개인 유튜브도 한번 키워보려고요. 네, 노트북 창에 아추 조은영 검색하시면 채널 나오니까. 물론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채널명을 조금 바꾸긴 해야겠죠. 쪼피 잘 지내고 있나? 뭐 하면서 사나? 아직도 좀 이상하고 독특하게 지내나? 궁금하실 때는 구독해주셨다가 한 번씩 들어와 보시고 저희 초록창에도 팬카페 있습니다. 뭐 계속 될 거예요. 아추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분들 위해서 초록창 아추 조은영입니다. 팬카페 계속 열어둘 거니까 놀러 오셔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근황도 전해주시고 저도 제 얘기 가끔씩 또 올려드릴게요. 그동안 함께해 주셨던 우리 사장님들 너무 감사드렸고 지금 마지막 방송까지 끝까지 남아주신 또 다른 사장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재료만 엄선하는 비건식당 공간 녹음에서 산에서 온 크리스탈 핑크 소금, 청정해역에서 3년 이상 자연 숙성한 순수 원액, 주식회사 두도에서 멸치 액젓과 어간장, 유기농 보성 녹차는 이곳 다해 찻집에서 아버지가 정성을 다해 재배한 찻세트를 드립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짧게 듣고 올 건데 이 노래 가사가 벌써 6시가 다 되어가네 뭐 이런 말이 초반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시마다 만나던 우리 아추 기다리시면서 이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골라봤습니다. 아까 어쭈 공팔 사모님께서 쪼피 신나는 노래만 골랐다면서요 해놓고서 왜 또 슬픈 노래 나와야 하셨는데 이건 진짜 신나요. 네, 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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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벌써 6시 45분이 다 되어가네. 시간 왜 이렇게 빨라요. 네, 우리 세호님께서 쪼피 노래 나가는 동안 왜 전화를 하세요. 전화 금지예요. 집중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보통 PD가 스튜디오 바깥에서 이제 교통정보 연결하고 그러기 전에 뭐 사전에 미리 전화를 해줍니다. 언제 들어갈 거고 준비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스튜디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좀 잠시 후에 만나볼 우리 리포터분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제가 계속 눈물을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경에 지금 김미정 리포터 나가 있는데 뭐 그동안 어떻게 들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뭔가 수고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뭔가 짠한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얼굴도 자세히 본 사이는 아닌데 아무튼 저도 감사했습니다. 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벌써 517만 명 돌파했어요. 오, 너무 좋다. 이거 뭐 맨날 마지막 방송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나조식님도 나와주셨던데 우리 나조식님이 지난주 저희 금요일날 관광재단 마지막을 장식해 주셨던 우리 팀장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여기 출근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예, 감사합니다. 박 이사님께서도 항상 건강하세요. 이승아님께서도 저 노래가 지금 안 들려요. 막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네. 사실 저희 코너 진짜 많이 신경 써서 여러 개를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 때 제가 코너 이름 짓는 거, 뭐 구상하는 거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어서 그 코너들 한번 조금씩 살펴볼까 합니다. 나무위키의 우리 코너 소개란 아직도 수정이 안 됐던데 누군가는 오늘 듣고 해주시겠죠? 아니 어떤 분께서 최근에 요즘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려고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전 코너들 소개돼 있던 거를 다 삭제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전 코너라고 해가지고 그냥 소개 조금만 남겨주셨으면 했는데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너 좋은 게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좀 짚어볼 건데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진주만 대신 전주만 퀴즈! 세상의 모든 탈 거, 날티나 나의 첫 경험, 내 코가 됐자 조조클로 주문을 보내보자 등등등 여유 되시는 분들 중에 누가 조금 나무위키에 추가 좀 해주세요. 기억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반추의 의미로 코너 했던 거 잠깐 살펴볼 건데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속사포 랩 퀴즈. 제가 엄청 빠르게 말했던 훅 가사로운 것들이 있었죠. 신익수 기자님 출연해 주셨던 여행 코스 대신 짜주는 내 코가 됐자 있었죠. 그리고 첫 주에 딱 한 번 하고 그것도 수요일 날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사라져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조차 못하실 수 있는데 나의 첫 경험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코너가 뭔가 섹시한 느낌을 줘서 그러니까 오해하게끔 다 유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 시작하는 분위기부터 막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상한 상상을 하면 뭐야 이거 나만 쓰레기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런 걸 기획했는데 그때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들 되게 조신하고 얌전한 분들만 그리고 아침 6시 막 몇 분에 그렇게 막 야한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 같은 사람 빼고는 다 무난하게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하루하고 패스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그것도 한번 오랜만에 좋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조조클럽에 오신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침에 서두르느라고 식사 못하고 오셨죠? 아,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요. 뭐 어디 타고 오는 거예요? 못하고. 자, 어디에서 뭐 하고 계신지, 어딜 그리 열심히 가시는지. 자, 오늘 스케줄부터 요즘 고민까지 모두 저 조즈베인에게 즈지베베, 즈지베베 알려주세요. VVIP 귀빈 여러분들을 위해 어울리는 조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추룩 근사한 조식 한 사발이 들고 가시죠. 라디오 조찬 모임 조조 클럽. 오늘은 다들 저 아쉬워요. 즐겁게 잘 들었어요. 수고했어요. 이런 얘기만 전해주셔가지고 그냥 뭐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녹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많고 많은 효과음 중에서 요걸 한번 골라봤어요. 누가 나를 괴롭힌다. 부하 직원이 혹은 상사가 개념 없이 군다. 나만 계속 사기하고 100번 다 얻어먹는다라는 친구가 있다. 이런 분들께 지금부터 이 효과음을 녹음해 두셨다가 제가 옆에서 맞장구 쳐드리고 아이 참 그 사람 왜 그래 하고 욕해드리고 이런 것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요거 녹음해 두셨다가 저 대신에 그분께 조용히 이 효과음을 보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아,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였어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라는 의미로 그냥 뭐 욕이든 뭐든 하지 마시고 요것만 그냥 살짝 하고 그냥 보내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나만의 욕이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해서 더 행복했던 조지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우리 조조클럽도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셨던 코너인데 제가 힘들어서 마무리 지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막 세상에 뭐든 탈 거, 막 지하철, 기차, 버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봤었고 근데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시간 없어. 지금 소가 못 타는데 자, 이 문 쾅쾅거리는 거 뭐야 이거. 티나, 오늘 날씨 어때? 하이, 헬로, 뾰로롱. 날씨 집안의 인공지능 요정 티나요. 내 이름 못 알아들으시. 되게 쉬운데. 성은 날, 이름은 티나. 합치면 그렇죠. 날 티나. 15살이에요. 중2병 걸려가지고 한 3일인가 4일인가 날씨 하다가 쪼피가 유학 보내버리더라고요. 쪼피 좀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 좀 보자. 그나저나 나 없는 동안 추리개가 내 자리 제대로 깨쳤던데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질긴 거예요. 잠 깨는 걸로 바꿔야 돼. 추리 원래 그거 제가 알람시계로나 쓰고 막 그랬던 건데 이게 로봇 일이라는 게 참 어찌 될지 몰라요. 운명은 역시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산티나고 날티나는 사람도 있다면 우리 추리처럼 딱딱하고 나름 그래도 귀여운 구석이 있는 뭐 그런 매력이 있다 보면 다들 기회 잘 엿보고 있다가 운명 제대로 한번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프랑스 파리에서 생겨서 이름이 파리였던 저희 오빠 기억하세요?
아 그쵸 성이 날씨니까 날 아 그래 날파리. 아 그림 배우다니 이번에 정식으로 그 화 모식갱이가 됐다고 하던데 아 어쩐지 그 화를 많이 내더니 진짜 화가 나가 아 화가 나가는 화가라. 아 저희 파리 오빠가 이 파리에서 꽤나 이 명성황후가 자자해요. 아 그거 명성황후 아니요 명성. 아 제가 파리 가서도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 한인 친구들이 저보고 무지 뇌가 섹시하다고 문외한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요즘 저한테 직업도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악명 높은 뭐 그런 거 있죠. 익명의 제 악명의 제보였나? 아 모르겠다. 아 저 그럼 바빠가지고 이만 가볼게요. 야바이. 네, 엘튼 존의 Your Song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21일 동안 위로니, 재미니, 격려니 제가 뭔가를 드려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받은 사랑이 더 컸어요. 그래서 곧 다시 돌아오겠다. 뭐 이런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네. 그때까지 여러분의 길을 멋지게 걷고 계셔주세요. 건강 최고니까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네, 건강 잘 챙기셨다가 언젠가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부르는 날까지 저도 부끄럽지 않게 아름답게 살고 있을게요. 원래 안 울라고 했는데 우리 밖에 우리 스위치와 함께 해주셨던 오랜 시간 또 보이는 라디오 하나라 일찍 나와주셨던 우리 범수민 선배님 고맙습니다. 네, 엘튼 존의 노래를 왜 이렇게 슬프게 만든 거야? 자, 지금까지 기술의 황성현, PDJ의 저는 조은영이었습니다. 진심 행복했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나 시집 가야 되는데 어떡하니? 예쁘게 나오겠죠? 네, 그럴 거라 믿어요. 아, 현수의 놀자님께서 시원하게 울어제껴라고 하셨는데 진짜 울어버렸네요. 네. 역시 우니까. 막 올라가고 있어요. 네, 572만 명의 우리 우철학스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록창의 아추 팬카페에서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인사드릴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추! 네! So excuse me for getting, but these things